이제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소서 이것 좀 지키자. 두 번째입니다. 갑툭튀. 갑툭튀 설명 나오죠?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줄임말이에요. 자, 우리는 보통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라고 하면 첫 번째 멘트 뭐라고 이야기해요? 거의 60% 정도는 이 얘기 할걸요? 저는. 자기소개, 성장과정 써보세요. 저는. 학교생활 써보세요. 저는. 저는 정말 많아요. 알아, 너인 거. 네가 쓰는 거잖아. 저는 이제 쓰지 마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. 장점을 이야기해보세요. 제가. 학교생활 이야기해보세요. 제가. 너인 거 안다고. 이제 제가 좀 그만 쓰시고요. 다음, 저의. 장단점이 뭔가요? 저의. 네가 썼잖아요. 너예요. 저라는 거예요. 저. 저. 너라는 걸 알아요. 인사 담당자는. 그리고 마지막, 땡땡땡 시절. 고등학생 시절. 중학생 시절. 초등학생 시절. 자, 이걸 제일 먼저 쓰는 것보다요. 가장 베스트를 알려드릴게요. 훅 들어가세요. 두려웠습니다.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. 닭갈비집 사장님께서. 정말 의외성 있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죠. 사실 관심도 없었던. 지원 동기에 이런 걸쓴 친구가 있어요. 사실 나는 S전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런 어느 날 학교 선생님께서 S전자에 지원해보겠냐는 권유를 해보셨고, 그때부터 S전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던 중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 꿈, 갖고 싶었던 그 직업이 이 S전자의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. 그때부터 관심을 더 깊게 갖게 되었고, 라고 지원 동기가 시작이 되었죠. 닭갈비집 사장님, 후회가 됩니다. 두려웠습니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제로 제목으로 썼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